KT와 NC가 오늘 한국 시리즈 행 티켓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팀 LG는 두 팀의 혈투를 보며 반색하고 있는데요. 팬들 앞에서 마지막 청백전을 펼치며 한국 시리즈 대비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에 정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G의 마지막 청백전. LG 팬들이 잠실 야구장을 채웠습니다. 3주 동안 한국 시리즈를 준비한 LG는 저녁 경기를 대비해 야간 훈련을 하는 등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청백전도 팬들의 응원 속에 실제 경기처럼 진행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프로야구 할 때 창설이 됐는데 그때부터 MBC 청룡을 응원하다가 LG 고수팬으로 있고요. LG가 암흑기가 있었을 때에는 뭐 구장도 많이 못 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5년 정도부터는 저희 우리 애들도 우승에 대한 염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 시리즈 우승 화이팅! KT와 NC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5차전까지 가면서 LG로서는 체력적인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절실함도 플레이오프 경기를 지켜보면서 더 커졌습니다. 솔직한 바람은 5차전까지를 가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5차전까지 가줘서 저희한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된 것 같고요. 우승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스트시즌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절실함으로 바뀌면서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KT의 10승 6패로 앞서고 NC에는 6승 10패로 열세. 어느 팀이 올라오든 재밌는 야구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각오입니다. KT와 NC의 플레이오프 5차전 승자와 정규 시즌 우승팀 LG가 맞붙는 한국 시리즈는 오는 화요일 잠실에서 막을 올립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